내추럴 파크 서울 2020년에 첫 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2번 마이 멤버 2위로 바깥쪽 떠오른 6번 두둥이. 남은 거리는 150m입니다. 12번 마이 멤버 선발세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4번 다행이다. 12번 4번 두 발이 싸움에 3위권 접전 속에 2번 안양 호랑이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 7번 왕이 냄새입니다. 12번 4번 7번. 새해 첫 경주를 우승해갖고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1등을 해갖고 아주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스타트가 약간 늦었지만 그 끝번이라 그래도 뭐 옆에 말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시원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스타트가 출발이 잘 나가더라고요. 갖고 선행을 갔는데 쉽게 그래도 4코너에서 이제 다른 말이 이제 옆에 붙어버리니까는 말이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어갖고 그래도 쉽게 온 것 같아요. 올해 스타트가 좋아갖고 올해는 성적이 아주 작년보다 좀 두 배 이상 좋아질 것 같아요. 기분상 팬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셔갖고 올해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기수가 되겠고 많이 노력해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서울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위례 3세마로 출전하고 있는 9번 파워타워가 선두를 이끌면서 이제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고 안쪽에서 머리 저정도로 앞서는 선두 9번 파워타워입니다. 바깥쪽에서 걸음을 늘려나가는 1번 싱그러운 타임이 안쪽 두 마리의 머리차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힘을 내는 1번 싱그러운 타임과 안쪽에서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고 있는 9번 파워타워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더 빨랐습니다. 1번 싱그러운 타임과 9번 파워타워 8번 비름조수까지 정말 여기까지 제가 왔다는 게 다시 한번 좀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 500승 할 때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700승도 500승 못지않게 되게 값지고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라스트에서 더 쭉 나가줄 줄 알았는데 좀 라스트에서 조금 밋밋하더라고요. 이제 올라가서도 물론 이제 앞말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분명 한두 번은 더 이제 승급전에 이제 좀 그런 걸 거쳐야 되겠지만 그래도 말은 좀 말 사이에 끼는 걸 싫어해서 그렇지 예, 라스트에서 충분히 말이 좋아하는 레이스를 펼쳐주면 조금 더 뛸 것 같아요. 제가 1승을 남겨두고 예, 뭐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올해 초에 좋은 모습으로 빨리 해야지 했는데 그냥 이게 또 새해 첫 경주부터 제가 우승을 해가지고 많은 팬분한테 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요즘 이제 저를 좀 많이 밀어주고 있는 동균이요. 그 다음에 저희 또 사랑하는 가족, 그 다음에 경마 관계자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박진감 넘치는 경주로 기수로서 최선으로 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